안녕하세요. 오늘은 덕산 면수재지와 가까운 전원주택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공에서 보니 한여름의 짙은 녹음이 시야를 시원하게 합니다. 문액이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눈의 모들도 벌써 푸르름이 짙어졌습니다. 푸른 들판 사이로 왕복 2차선 도로가 길게 뻗어 있군요. 낮은 산 아래 개성 있게 지어진 전원주택들이 보입니다. 주택들 사이에 밭으로 쓰이는 빈터들도 있네요. 이 중 한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에 논이 있군요. 논과 단차를 두고 조금 높게 자리한 토지입니다. 토지로 접근하는 길은 전원주택지 소유주들과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며 가을에 포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뒤편에 산을 두고 앞에 푸른 평야가 펼쳐져 있어 안정감 있고 답답하지 않은 형상입니다. 현재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작물을 심어 놓으셨군요. 덕산 시내 쪽으로 멀리 축사한동 보이지만 약 500m가량 떨어져 있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지목전인 이 토지는 면적 573평방미터, 약 173평에 도로집은 88평방미터, 약 27평으로 되어 있어 총면적 661평방미터, 약 200평,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전원주택들이 모두 들어서면 예쁜 전원마을이 될 것입니다. 내포 보부상촌과 덕산온천 관광지, 내포 신도시 모두 5분에서 10분이면 접근 가능한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50만원, 전체 1억원이며 가격조율 불가합니다. 시내와 멀지 않아 생활 편의가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신 분이라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